이시겐타이님, 귀하께서는 대전 킥복싱 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대전 킥복싱 발전 및 저변 확대 기한동의 금으로 귀하의 노고를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9월 24일 대전 광역시 킥복싱 협회장 홍지로 받아 주세요. 네, 자 꽃다발 주시고, 꽃다발 주시고. 자 먼저 우리 교류 협력회 시아무라 마우키 대표님한테 전달합니다. 자. 교류협력회 시아무라 나오키 대표, 대전 킥복싱협회와 KROSS 오거단체와의 교류를 환영하며 상호 인적교류 및 킥복싱 발전을 위해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24일 대전 광역시 킥복싱협회장 홍진호 네, 전달해 주시고 꽃다발 주시고 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더 찍어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우리, 시아무라 나오키 대표님께서 거꾸로 홍진호 회장님한테 교류 협력회를 전달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주신 주진자 교수님, 한재우 최내원 교수님, 주신 양한용, 다음. 홍포나 한국의 차상훈 선수 입장.
이 선수는 제13회 대전광역시장대 킥복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 2023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 회장 홍진호. 한권 하나를 이번 제3경기 시상은 김종태 대전광역시 협회 부모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코나 일본팀 이소다 마사히로 입장. 다음 대한민국 선수를 소개합니다. 홍코나 손다비 선수 소개 올립니다. 입장. 홍코나 일본국 이소다 마사히로. 홍코나 대한민국의 손다비 선수.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나우. 황대영, 홍코너, 승! 네, 이 4경기의 시상은 유승구 우리 협회장님이신 김연환 회장님께서 아까 역시 조금 아픈 만큼 조금만 보시고 또 우리 작가님들 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네. 자, 상장 선수 한국 생명손가비. 이 선수는 제13회 대전광역시장대 킥복싱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 이장 송홍진호 대전. 수고하셨습니다. 소원 소원
あとは池崎さん、ぶちまけてください。お疲れ様でした。자, 제 7경기 양쪽 선수를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립니다. 정코나 일본군 오시나이 다이키, 정코나 대한민국의 최은수 선수,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 박성종 고문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희 우리 정성관 대표님께서 선물도 신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소속 1번 성명 의신아이 가이키 이 선수는 제13회 대전광역시장대 킥복싱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 회장 홍진호 대동 그 다음에 선물 우리 정승관 이드맨 대표님께서 선물 부정하셨습니다. 네, 이 선물 받아주시고 트로피하고 상장 이렇게 다시 보내주시고 여기 시선 부모님 여기 시선 우리 주신 좀 왼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자, 됐어? 화이팅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종 고문님, 정승관 우리 대표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킥복싱 한일전 제9경기 양국 선수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홍코나 일본의 키토마 유시 홍코나 대한민국의 박수호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3대0 청코너 3 안중근 시협회 상임부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소속 일본 성명 기쿠마 유지. 이 선수는 제13회 대전광역시장대 킥복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킥복싱협회 회장 홍진호 대동. 자, 트로피 전달입니다. 이어서 리듬을 리듬입니다. 출석です。チャンネル登録お願いします。